환연한복 가시고기 이성주 대청호를 찾았다. 봄꽃의 개화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는 베스트의 산란. 경치 좋다. 포인트 좋아 보이고 돌도 잘 발달돼 있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 좋아. 산란철을 맞은 봄베스를 만나기 위한 가시고기 이성주의 알파가 시작된다. 산란되면 이런 지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베이스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트 피시도 지금 많이 라이징하는 게 보이니까. 포인트는 대청호 상류의 지류과 베스의 산란장을 찾는 것이 관건. 수심이 얕아서 일조량을 충분히 받고 장애물을 끼고 있는 곳이라면 산란장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섀도우는 5인치의 바늘로 50의 웨이트가 달린 훅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시먼킹 공을 써서 수초를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수초가 많기 때문에 하드노어나 다른 놈이 자꾸 걸리는데, 섀도우를 사용하면 이제 저런 갈대나 수초 사이를 잘 장애로 잘 안 걸리고 빠져나옵니다. 이 거리는 물론 브레이크 라인이나 물골의 거친 정을 잘 돌파하는 섀도우으로 탐사를 시작하는 가시고기 이성주. 베스가 좀 더 쉬운 먹이로 친근감을 느낄 만한 섀도우으로 힌트를 찾아가는 데 집중한다. 커버 지역에서 효과적인 섀도우으로 연한 수초지대를 탐사해보지만 아직까지 반응은 없다. 저쪽 반대편에 수초 있는 이제 잉어나 붕어 같은 거 산란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베이트 피시는 상당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입질은 없는데. 대형 잉어들이 산란을 위해 들어온 것이 좋은 영향을 줄 리 없다. 채비를 교체한 이성주. 자, 채비를 또 한번 바꿔봐서 이제 민어를 한번 공략해보고요. 지금 수초가 있어서 섀도움을 잠깐 운영했었는데 반응이 없어서 민어로 한번. 베스에게 민어의 가장 큰 매력은 수중의 입체 공간 안에서 상하 좌우 동작이 고루 나온다는 점. 어디로 진행할지 모르는 민어의 예측 불능성은 소극적인 베스들도 움직이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대형 잉어들의 산란으로 베스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시 포인트를 이동한다. 오늘 하루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다. 들어와서 보니까 지형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잉어하고 붕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잉어가 너무 많이 들어왔나 보다. 여기 베스가 들어갈 자리에 양 잉어가 들어와 있으니 오호. 지금 잉어들이 지금 낚시하고 있는 도중에도 발밑에서도 막 산란하기 위해서 막 풀 앞에 발 앞에까지 와서 막, 그래서 애들이 싹 분류대로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잉어들의 산란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초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란 들어간 녀석들도 차가 다네. 산란 들어간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어를 세워놓는 누어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누어보다 그냥 지금 말해서 선의 낚시보다 점의 낚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기에 딱 안 나올 시간인데 이래저래. 잉어들의 산란을 피해 이평리권으로 이동한다. 예리하게 포인트를 살피는 이성주. 섀도우으로 먼저 탐색을 한 다음에
우선 이제 산란하기 전에는 이제 먹으려는 성향이 강하니까 이 볼륨감 있는 누어로 먼저 딱 탐색을 하면 먹을 성향이 강한 녀석들은 공격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확 덤빕니다. 산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하거나 알짜리를 지키려는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작전이 필요하다. 산란 시기에는 수면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며 빠르게 운용할 수 있는 루어로 배수에게 자극을 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가시고기 이성주에 계속되는 탐사.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배스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이동해 본다. 자, 해봅시다. 배스가 숨어있을 만한 이상적인 수심과 커버. 스트럭처가 있는 스팟을 중심으로 공략을 시작해보는 이성주. 포인트를 보니까 딱 가물치가 들어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가물치가 또 공격을 해줄까? 상황에 맞는 채비 교체를 시도한다. 고전을 겪고 있는 오늘 탐사.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왔어. 왔어, 왔어. 히트. 좋아. 드디어 찾아온 입지. 오,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나와라. 아, 아까비. 제대로 받았는데, 지금. 와. 바늘도 이상 없고. 내내 입질 못 받다가 어렵게 받았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뭔지 모르게 지금 공격력이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고속 닐링에 반응을 했는데 리액션이 걸려서 공격은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바늘 걸림이 안 됐네요. 다시 한 번 더. 아, 이번엔 후킹 챔질까지 제대로 들어갔는데 맞춰가지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곧바로 제공략에 나선다. 알짜리를 지키는 베스는 머지않아 다시 알짜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산란기는 수컷이 더 공격적. 다시 입질이 올 것이라 믿는 가시고기 이성주. 마지막 스퍼트를 올린다. 왔어. 왔어, 왔어. 아, 작다, 작아. 에헤이, 끌이네, 끌이. 예. 배스는 놓치고 끌이 낚았습니다. 에이. 방금도 얘가 끈적한, 그냥 터가는 게 아니고. 에이. 초대받지 못한 손님, 끌이다. 잘 가라. 아쉽지만 오늘 낚시를 마무리한다. 다음 날 용어리꾼에서 탐사를 이어간다. 이곳은 일반 워킹으로는 진입이 불가해 배를 타고 들어왔다. 물속에 장애물이 많아 배스의 산란장으로 좋은 포인트가 되리라 예측된다. 프리리그 테일웜으로 탐사를 시작하는 가시고기 이성주. 첫 수가 나오면 그것을 힌트로 패턴화가 시작될 것이다. 왔어. 왔습니다. 반가운 입지. 오. 어우, 힘이 좋네. 아이고, 한. 자.
자, 아이고 어렵게 철수했습니다. 한 35분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웜을 프리리그를 살살 긁는 중에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아, 입질은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얘들이 확실히 지금 산란 전이라 뭐 많이 먹어서 힘이 좋네요. 자, 철수했습니다. SY2 기분 좋은 첫수다. 이물감이 적고 바닥 지형을 좀 더 세밀하게 읽는 데 효과적인 프리리그. 밑걸림이 적은 것은 물론 훅센 미스가 적은 것도 장점이다. 지금 아까 바이트 받은 곳은 한 수심이 한 2m권인데 글쎄요, 지금 돌을 타고 넘을 때 바이트가 들어오긴 했는데 아마 이 앞에가 다 돌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를 웜을 딱 끌고 들어오는 느낌이 딱 돌박이 바닥이라서 지형은 좋네요. 하지만 입질이 이렇게 빡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너무 약해갖고 이 자리에서 뭐 하드베이트를 써보고 다 했지만 이제 지금 상황이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웜을 쓰긴 하는데 이런 상황을 패턴을 찾아가는 와중에 찾다 보면 또 이제 뱀을 빅베스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동하시죠. 빨리빨리 이동해야 탐색을 빨리빨리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찾아 발빠른 이동을 감행하는 이성주. 수몰나무 포인트가 마음에 든다. 응용과 분석을 토대로 패턴을 찾아가는 과정은 즐겁다. 조그만 상황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베스.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한 앵글러의 관찰과 순발력은 필수다. 신중하게 채비를 교체하는 이성주. 채비 교체가 불안 요소를 막고 기폭제가 되어주길 바라본다. 지금 캐스팅 거리에서 반은 그냥 중층에 떠서 오고 반은 바닥을 좀 두들기면서 오는데 방금 숏바이트가 나왔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하드베이트가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구름이 많이 끼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하드베이트를 좀 더 운영하다가 안 되면 웜으로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아까도 한 마리 낚은 것도 딱 세워놓으니까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었거든요. 베이트 피쉬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물속 상황이 예민하다. 왔습니다. 오우 힘 좋다 이거. 넘치는 파괴력. 오, 좋아. 사이즈 좋아. 오, 좋다. 좋아. 오. 힘든 상황 속에서 배스를 낚아내는 이성주. 자. 오, 빵빵한 배스가 한 녀석이 또 나왔습니다. 오. 지금 웜을 스트레이트 웜을 썼는데 다운샷에 장타에 나온 녀석입니다. 아직까지는 연안에 아무 튼 것 같아요. 장타 쳐가지고 폴링 중에 받아먹은 녀석입니다. 지금 배가 빵빵해하고 알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꽁지가 다 헤진 거 보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뭐 잘린 게 아니고 자기가 알자리 틀라고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네요.
지금 장타를 때리기 전에 한 5-6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6m권에서 폴링 중에 받아먹은 거 보니까 한 서스펜딩 돼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알짜리를 잡은 녀석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중층에서 받아먹은 거 보니까 떨어지는 걸 보고 올라와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충어 두 번째 뵙습니다. 자, 고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손이 바빠집니다. 아이고, 또 얘는 또 엉켰어. 이건 쉐도우입니다. 예, 브레이드 달린 훌 사용해서 바람 불 때는 스피너베이트나 이런 브레이드 달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볼 때가 많죠. 가시고기 이송주의 전략이 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쉐도움은 이제 수심층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죠. 방금 같은 경우는 중층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층에서 한번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씨, 줄이 쭉 달려갔는데.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질은 손에 전달은 안 됐어요. 라인 보고 챘는데 라인이 쭉 달려가가지고 느낌 이상한데 웜이 끊어졌나? 바이트 들어온 건 맞네요. 이게 말려버린 거 보니까. 바이트 들어오면 꼭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늘 웜에서 빠지면서 원투 쪽 찢어졌네요. 다른 색깔, 컬러를 한번 바꿔봐야지.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지금 폴링 바이트예요, 계속. 떨어지는 걸 받아 먹는, 계속 입질을 아까 웜으로 잡았을 때도 폴링 바이트를 받았고, 지금도 이 쉐덤을 바닥까지 가라앉히려고 폴링하는 도중에 입질이 들어와서 챔질을 했는데, 자꾸 빠져갖고, 다시 또 가라앉히는데 또 두 번째 바이트가 들어왔어요. 근데 바늘 걸리면 실패를 했는데 웜이 너무 커서 그런지 코도 이 정도는 다 먹을 텐데 다시 한번 웜 컬러를 한번 바꿔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컬러와 사이즈를 바꾼 쉐드웜으로 공략을 이어간다. 왔어! 왔습니다! 자, 오우, 사이즈 좋다, 이것도. 오우, 좋아. 연이은 입질, 패턴을 찾은 이성주. 자, 오, 사이즈 좋다. 자, 쉐도우로 또 한 수 했습니다. 컬러를 빙어 색깔 비슷한 흰색 계열로 사용해서 낚아냈습니다. 아까는 바이트가 금방 물고 금방 뱉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컬러를 한번 바꿔봤더니 바로 주유했습니다. 자, 세 번째였습니다. 자! 비거리는 물론 브레이크 라인이나 물꼬의 거친 지형도 거뜬히 돌파하는 탁월한 능력의 쉐드웜. 이것이 알파다. 자, 아까 쉐드웜의 중층에서 입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스를 했지만 다시 웜을 컬러를 교체해서 바이트를 받아갖고 낚아냈는데 그 정도 상황이면 크랭크 베이트도 받지 않을까. 제가 낚시 경험으로 봐서는 이 정도 활성도면 아마 공격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여기 수심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는 딥다이버를 좀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딥다이버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많이 나오는 만큼 셀로우 타입의 크랭크가 아닌 깊이 파고 들어가는 딥다이버 형태의 크랭크 베이트로 공략을 이어간다. 이게 4m 정도 들어갑니다.
4m에서 3.5에서 4m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케이팅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라인 굵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수심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줄을 굵게 쓰면 아무래도 줄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좀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비거리가 관건이에요. 크랭크 배트는 비거리가 많이 나올수록 그러니까 들어가는 유효 들어 수심 자명 수심층에 제대로 들어가는 유효 타겟이 길어질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예, 워킹에서는 예, 크랭크 배트 때 거의 발 밑에서 밑걸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 누워가 어느 정도까지 오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걸릴쯤 돼서 낚싯대를 들어서 회수를 하면 밑걸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랭크베이트는 바닥이나 장애물을 세게 찍으면서 통과시키다 보면 규칙적인 리듬이 붕괴되면서 돌발적인 액션이 연출된다. 이 돌발적인 액션에 베스가 왈칵 덤벼들 때가 많다. 미코스는 크랭크베이트로 맹수 베스를 자극하는 가시고기 이성주. 이때 찾아온 입질. 오, 좋아. 오. 크랭크베이트로 또 한 수를 추가한다. 오. 자. 자, 지금 크랭크베이트에 한 녀석 나왔습니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몸통의 액션이 수중에서 강한 파동을 일으키는 크랭크베이트. 커다란 립과 두툼한 몸통으로 장애물 돌파력이 강하다. 아, 딥다이버로 지금 한 마리 낚았는데 거의 요번에는 한 10m 앞에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아, 수심은 한 3m 정도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바위를 땅 때리고 넘어올 때 크랭크 액션이 깨질 때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대청호에서 네 번째 베스트 딥다이버로 네 번째 베스트 했습니다. 자, 이것이 알파 이성주의 작전이 주요했다.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조건과 상황에 맞는 채비 운영이 선행된다면 분명 베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히트! 아, 내가 꽂아낸다 그랬지? 떨어져, 너 조심해, 너. 어, 너 조심해. 히트! 자! 우와! 왔어! 야, 미치겠어! 왔어! 와, 씨.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